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달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바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바로 들어가죠. 자, 일단 1월은 January라고 합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제가 얘를 잘라드릴게요. 자, 얘는 어렵잖아요. 제, 저기 제가 있네? 할 때 제니에요. 제, 제 저기 있어. 제. 그 다음에 NU 발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영어로 I입니다. 너는 영어로 U죠. 너는 영어로 U예요. 그래서 제, U. 다음은 ARY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공기는 영어로 뭡니까? 공기는 air입니다. air. 마지막은 e 하면 돼요. 그래서 January. 한번 읽어볼게요. January. 근데 얘가 두 개가 붙으니까 January 이런 발음이 나죠. January. 빨리 합니다. 이제 January. 빨리 January. Januar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발음. 발음이 어려우니까 얘를 쪼개서 읽는 연습 계속해요. January. January.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월이란 뜻이요. 1월은 January. 제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제 new.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다음 2월. 얘도 ary, ury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feb, fab, fab, fa. 일단 이렇게 쓰세요. fa.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you 발음이 나요. AR, AR, E. 똑같이 앞에 거랑 비슷하게 읽습니다. FAIRE. 읽어볼게요. FAIRE. 좀 빠르게 FAIRE. February. February. 이렇게 발음되죠. 이게 air 발음이 빨리 하다면은 약간 airy 이렇게 발음돼요. airy. February. February. 좋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여러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1월, 2월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하는 게 중요해요. January, February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은 이 a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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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y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개는 시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자, 3월, 3월은 AR 발음만 중요하면 돼요. AR. R 발음이죠. AR 발음. R. 그래서 M은 발음이 나요. 그래서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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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나죠. 얘는 3월입니다. 여러분 3월이 되면은 봄의 계절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보통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웨딩 마치. 그렇게 기억하면 좀 쉽죠? March. 3월입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4월부터는 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4월은 앞에 A를 그냥 A라고 읽어주면 돼요. 앞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I는 발음이 죽어서 으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난다. 그래서 April. 약간 April처럼 발음이 나지만 약간 April. 이렇게 를에 가까운 발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도 돼요. April, April 이렇게 읽어도 되고 April, April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얘가 영어에서는 이렇게 H가 뒤집어진 거로서 으와 어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발음도 아니고 으 발음도 아닌 그 중간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April 요게 더 정확한 발음이다. 근데 April 이 발음이 안 나오면 그냥 April 이렇게 리에 가까운 발음 해도 다 알아는 듣는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4월입니다. 4월. 5월은 쉽죠? AE 발음이에요. 그냥 AE. 그러니까 May. May.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6월은 얘가 U가 뒤에 있는 E는 소리 같고 얘는 긴 소리 발음이 나죠. 그래서 June. June. 이렇게 읽으면 6월이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1월이랑 2월 발음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3월부터 4월, 5월 이 세 가지의 달을 우리는 스프링. 이게 막 띵띵 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스프링. 봄이에요. Spring has come. 봄이 왔네. 봄 어디 있어? 봄 나와라. 봄이 왔어요. 봄은 March, April, May. 요 세 개가 봄이 되는 거죠. 다음 7월부터 우리 하반기는 어떻게 읽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J 발음은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이 상태에서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어는 지읒 발음이지만 이 영어에서 J는 입술을 빼야 된다. J 스치는 바람에. 그래서 J는 쭉 빼야 돼요. 줄. U가 여기서는 우 발음이에요. 우 발음. L은 여기서 리을 발음이 나죠. 근데 중요한 건 Y가 맨 뒤에 있어서 I 발음이 납니다. 줄리가 아니라 July. 나한테 돈좀 줄라이? 돈좀 줄라이? July. 이렇게 가는 7월입니다. 자, 다음은 8월이에요. 8월. 8월은 이 앞에 있는 U가 발음이 짧아요. 그래서 어라고 하면 돼요. 이 AU가 원래는 A가 돼야 되지만 이 발음이 죽습니다. 뒤에 강세가 있어서 앞에는 발음이 죽어서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마치 뭐와 같은 발음이냐면은,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이 단어 보이나요? 원래는 about 이렇게 읽게 되는데 강세가 뒤에 있다 보니까 얘도 어에 가까운 발음 about 이렇게 발음이 나죠. 얘랑 비슷한 발음 규칙이에요. 그래서 AU가 원래는 A 이렇게 되는데 뒤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얘가 발음이 죽어서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G는 기역 발음, U는 어 발음, S는 stent. 그래서 August, August, August 아니에요. August 바로 8월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6, 7, 8 요거를 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은 June, July, August 요 세 개를 합쳐서 와우! Summer 여름이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ummer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버 패밀리가 나왔어요. 버 패밀리 뒤에도 버 다 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SEP SEP 이라고 있죠. SEP S 이는 에 P는 P SEP T-E-M, TEM, BER,
September. September.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September. 잘했습니다. 얘는 9월이에요. T는 T 발음, E는 E 발음, M은 음, ER은 R 발음이 나죠. B는 B. 그래서 September. 9월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버 패밀리는 9부터 12까지예요. 그냥 쭉쭉 읽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예, 어렵지 않아요. 얘는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O 발음이 원래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 나지만 얘는 아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억, 억. 이 군대 가면 억, 억. 여기 바위가 많은 산, 설악산이죠. 설, 억 하는 OC, 억 발음입니다. 이제 써볼게요. 약간 요런 발음처럼 해요. 억, 터, 버. 약간 토요일 할 때 토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October. 얘를 키역을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October.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얘는 10월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 10월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NO. 이렇게 읽으면 아니야라는 NO. V 발음이 살아있죠. V 발음이 살아있어서 뱀, 뱀이 아니라 무서워 이 뱀 저리가 이 뱀이 아니라 V 발음 RM 쓰물고 뱀, no 뱀, 뱀 오지마 no 뱀, 담배 안 피는 걸 노담이라고 하죠. 노담, 담배 피는 거 안는 거 노담, no 뱀 비슷하죠. November 바로 가면 됩니다. 11월이란 뜻이요. November. November. 지금 우리가 11월에 있죠. 그래서 11월 달 November.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9월, 10월, 11월 이 세 개의 계절을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 가을은 이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fall 이 단어가 바로 가을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all. November. 11월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는 뒤에 E가 있으니까 얘는 길게 E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D, 두 번째 E는 E 발음입니다. C는 C 다음에 E가 있으니까 K 발음이 아니라 시옷 발음이죠. M은 M. 그래서 읽으면 December. December.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쌤 아시죠? 쌤. 뒤에 쌤이 있어. 뒤에 쌤이 있어요? December.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얘는 뱀이 없어. November. 얘는 Octobe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워 패밀리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December 하면은 12월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12월, 1월, 2월. December, January, February. 얘 세 개를 합쳐서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은 winter라는 단어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영어도 읽고 새로운 단어도 외우고 조금 길긴 했지만 여러분 이 1월부터 12월까지 특히 1월과 2월은 정말 어렵다 읽기가. 그래서 정말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특히 1월은 U 두 개를 붙여서 January, January 이렇게 발음이 되고 2월은 February,
E 이렇게 돼서 February 이렇게 발음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1월부터 12월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렇게 영어는 천천히 여러분의 흥미를 줄 수 있는 선생님과 체계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영어 읽기 ABC도 모르겠다. 한번 정말로 저를 믿고 뭐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생일을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달에 관련된 영어 표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 달 1월부터 12월까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달을 알았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뭐 3일, 15일, 21일 이런 표현들만 배우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1부터 10까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일을 말할 때는 나의 생일은 3월 1일이야 할 때 3월은 March 1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렇게 바꿔줘요. 이 1은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바뀝니다. First. IR 발음은 R 발음이죠. 그래서 First. 요즘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Lady First. Go First.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얘는 영어에서 기수라고 합니다. 그냥 1, 2, 3, 4, 5. 얘는 서수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 생일은 3월 1일이라면은 My birthday is March 1st. 이렇게 쓰는 겁니다. Lady first. 그리고 또 우리 영부인을 뭐라고 해요? First lady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첫 번째, 첫째 아들. First son.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two.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두 번째는 이 표현을 써요. Say, 쎄입니다. Say. 뭔가 쎄하죠 분위기가. Second, second 라고 합니다. 물론 얘가 1초, 2초, 3초 하는 초라는 뜻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흔히 막 농담으로 막 이런 말 하죠. 뭐 이거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냥 나의 첫 번째 부인, 얘는 내 세컨드, 두 번째 부인이야. 뭐 이렇게 가끔 농담하시는 분 있죠? 이런 농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세컨드는 부정적인 거고 여기서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하면은 my second son, 둘째 딸 my second daughter 이렇게 쓸 수 있는 두 번째라는 표현이 second가 됩니다. Three, 3은 세 번째라고 하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영어에서 이걸 쓰세요. 이거랑 좀 비슷해요. IR 발음은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third. 한 번 더. Third. 좋아요.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요거 중요한 건 TH 발음. 입술을 요렇게 물고 third. 세 번째란 뜻입니다. 내 세 번째 딸. 우리 셋째 딸이 나는 가슴에 걸려. 뭐 이런 말 가끔 하죠. My third daughter. 이렇게 쓸 수 있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요거 세 개만 하면 여러분 1, 2, 3. 우리 아빠 생일은 5월 3일입니다. My father's birthday is 5월. May 3일이니까 3라고 하지 않고 3가 뭘로 바뀐다? Third. My father's birthday is May 3rd.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이 단어 뒤에다가 TH만 붙이면 됩니다. 이 TH
입술 모양 이렇게 하고 요 발음만 해주면 돼요. 한 번 더.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 발음입니다. 그럼 사는 뒤에다가 TH만 붙이면 돼요. 읽으면 fourth. 요를 제가 이쁘게 써볼게요. 붙여서 fourth 이렇게 쓰면 되죠. 오는요 여러분 이 뒤에다가 TH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 발음이 fiveth 되게 어렵죠. 이 v 발음과 TH 발음이 두 개 같이 있으면은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fiveth fiveth 발음이 힘들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발음상 이렇게 F로 바꿔줘요. 그래서 fifth, fifth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이거 fifth, fifth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를 더 간단하게 fifth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라는 뜻이에요. 다음부터는 쉽죠? 여섯 번째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 뒤에다가 TH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six. 얘는 six. 원래는 six. 이렇게 읽게 되겠죠? six. 한번 해보세요. six. 어려워요, 여러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똑같이 씁니다. 읽을 때는 그냥 얘를 거의 발음을 안 해줘요. sixth 이렇게 sixth th 발음만 넣어주면 돼요. 자 seven 어렵지 않죠? seven th 넣고 그냥 똑같습니다. seven 얘는 발음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번째 seventh 한 번 더 seventh. 이제는 뒤에다가 th를 안 붙일게요. 자, eight. eight. 8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th를 붙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안 붙인다고 했는데 붙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t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쓰면 돼요.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eighth.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숫자 eight. 얘는 eighth. eighth. 요 발음 eighth. 정말 중요하죠. 다음입니다. 얘는 nine. 9란 뜻이죠. 9. 그럼 얘 어떻게 바꿉니까? 뒤에다가 th를 쓰면 되는데 얘도 e가 있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e를 빼고 발음상 ninth, nine, ninth 발음이 조금 다르죠.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 ten 얘는 그냥 뒤에다가 th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tenth, th 넣어서 ten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생일은 8월 10일입니다. My birthday is 8월이니까 August 10th. 8월 7일입니다. August 7th. 이렇게 여러분 뒤에다가 날짜를 말할 때는 아, 1, 2, 3가 아니라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가는구나.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 7-11 요거 들어봤죠? 그래서 11은 11이라고요. 그러면 뒤에다가 11번째라고 하면은 뭐만 붙이면 된다? 11th 뒤에다가 th만 붙이면 됩니다.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11th 이렇게 요 발음을 하면 돼요. 11th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일은 1월 11일이야 하면은 My birthday is January 11t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12라고 하죠. 요 뒤에다가 TH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요 TH 발음과 V 발음은 같이 가면은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twelve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얘는 소리가 나는 발음이고 얘는 소리가 안 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V를 소리 안 나는 발음 뭘로 바꿔준다? F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V를 뭘로 바꿔준다? F로 바꿔주고 TH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twelve. 이 발음을 빨리 하는 거예요. twelve. 잘 되나요? 이게 아마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twelve. 요거 연습 중요합니다. 12일이신 분, 생일이 12일이신 분 손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연습해야 된다. 내 생일은 9월 12일이야. My birthday is September 12th.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다음부터는 쉽죠? 13, 13이라고요. 13. 이때부터는 teen입니다, 다. 그래서 10대들은 teenager라고 하죠. teenager. 13th. 13. 14, 14번째 하면은 14th. 이렇게 th만 넣어주면 돼요. 읽어볼게요. 13th. 14th. 15. 15. 그러니까 15번째 하면은 15th.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복절은 며칠입니까? 광복절? 그렇죠. August 15th. 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다음 16번째는 16이라고 하죠. 그럼 16번째 하면은 16th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17 17 그러면은 17번째 하면은 뒤에다가 17th 한 번 더 17th 좋습니다. 여러분 제헌절은 며칠일까요? 7월 17이 되겠죠? 그럼 제헌절은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 7월이니까 July 17th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18번째예요. 18번째는 18이라고요. 18이죠. 죄송합니다. 18은 18. 18번째 하면은 18th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 생일은 10월 18번째입니다. 그러면은 My birthday is October 18th. TH 발음 잘해야 돼요. 다음 19번째는 19 이라고 하죠. 19번째 라고 하면은 19th 요거를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0번째 20라고 하죠. 20. 20은 영어 20인데 얘를 읽으면은 20th 원래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Y가 E 발음이 나니까 얘를 E 발음처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twen 여기까지 쓰고 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철자가 조금 다르죠? 왜냐? 얘가 e 발음을 내주니까 twentieth 이렇게 쓰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twentieth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20일까지 자기 생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속 갑니다. 21번째는 21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뒤에 자리만 바꿔주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21번째라고 하면은 앞에는 그대로 20 쓰고 1에 1에 첫 번째는 first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근데 요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도 20번째 첫 번째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듣나? 20th first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얘도 괜찮고 얘도 되지만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얘가 발음이 더 쉽죠. 그래서 21st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은 21부터 29까지는 그냥 끝납니다. 왜? 그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22는 뭐로 바꾼다? 22nd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3, 23 얘는 어떻게 바꿔준다? 23 세 번째니까 third 이렇게 가면 된다. 하지만 11번째는 11th 이거를 11번째니까 10 first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11, 12, 13은 이거에 따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21부터는 21st, 22nd, 23rd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다 보면은 계속 나오겠죠? 뭐 24하면은 24th, 25하면은 25th. 그래서 25번째가 되는 거죠. 쭉 가다가 30번째 있어요. 30번 영어로 30은 3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0번째라고 하면은 물론 뒤에다가 이렇게 TH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게 Y가 E 발음이 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Third 뒤에다가 E 발음 나는 거. 요 발음으로 바꿔줍니다. 요 철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30th TH 발음 30th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1번째 쭉 하면 되겠죠? 어떻게 얘기한다? 31st 이렇게 가면은 됩니다. 그럼 1부터 31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뒤에도 계속 똑같이 가면 돼요. 그렇게 100까지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내 생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일이 크리스마스야. 12월 25일이죠. 그러면 12월이라는 December 25번째니까 25th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일 2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제 진짜 생일이 2월 21일입니다. 그럼 2월 February 20일이니까 21st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다 보면은 처음에가 조금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서수 1부터 31번째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와 함께 공부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일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는 차근차근 재밌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론 뭐 이렇게 생일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영어 읽기부터 배우고 싶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 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바로 요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일단 우리 한국어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5대 요소, 뭐 물, 불, 뭐 나무 요런 거에다가 태양과 달
해가지고 7대 요소가 됩니다. 영어도 요거랑 좀 비슷해요. 영어는 바로 신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들, 이런 고무신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월요일이에요. 이 월요일은 바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달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달. 달은 영어로 우리 뭐, moon이라고 해요. moon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moon. 요게 달이에요. 그래서 달의 날 해가지고 monday라고 합니다. 자, m 발음은 발음이 나요. 그래서 monday 이러면 안 되고 mond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nday.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랬어요.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랑 나는 싸워. 네가 뭔데? 아, 무리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회사 가기 싫죠? 회사 딱 갔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해?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네가 뭔데? 막 이런 느낌이 먼데이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Monday. 좋습니다. 요게 월요일이에요. 자, 다음 거는 철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철자가 어려운 게 왜냐면은 이게 신들의 이름, 어느 나라 신이냐면은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가 아니라 약간 게르만, 요런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신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 철자와 소리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esday. 한 번 더 갑니다. Tuesday 아니에요. S는 여기서 Z 발음이 나요. 왜냐? 여기 앞에가 울리니까. 앞에 발음이 울리니까. T 하고 울리니까 S는 Z 발음이 납니다. 요거 S 발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S 발음은 S 발음과 Z 발음이 있다. 이 Z 발음은 앞에 발음이 울리면은 Z 발음이 난다.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Tuesday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Tuesday. 좋습니다. 바로 화요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철자가 다릅니다. Tuesday 하면은 철자가 조금 달라요. 그 이름은 바로 신들의 이름. 바로 Tuesday라는 신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Tuesday. 요 신의 이름을 따서 Tuesday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전쟁의 신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법의 신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이 나와요. 우리나라 수요일은 물입니다. 물.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읽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dnesday 이렇게 읽어요. 한 번 더 읽게요. Wednesday. 좋습니다. 선생님, 이 철자랑 발음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 철자대로 가면은 Wednesday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왜 Wednesday라고 읽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랬죠. 스칸디나비아 신의 이름을 땄어요. 자, 얘는 우든이라는 요 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벤져스의 토르라는 영화 아시죠? 토르네 아버지가 바로 우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오딘이라고 읽어요. 근데 영어는 우든. 우든. 그래서 이 신에서 온 웬즈데이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웬즈데이. 좋아요. 이거 외우실 때는 웬즈데이라고 하시고 철자를 내가 정말 외우고 싶다. 저는 이렇게 철자를 외웠어요. 이게 철자가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냥 Wednesday, Wednesday 철자는 Wednesday라고 하면은 쓰기가 쉬워요. Wednesday 이렇게 쓰고 중간에다가 D만 넣어주면 돼요. 요 D는 무음입니다. 이거를 뭐 싱카페라고 하는데 앞에 모음 때문에 뒤에 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철자 규칙이 아니죠? 읽는 규칙이 있는데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옛날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언어이기 때문에 철자랑 소리랑 다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따라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dnesday. 좋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까지 왔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는 바로 목요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TH 발음이 살아있어요. TH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치아, 치아 사이에 읽어봅니다. Thursday. 아주 좋아요. Thursday 아니에요? Thursday. 좋습니다. 얘는 그 Thor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영화 들어봤죠? 그 천둥의 신 토르! 이야! 하는 요런 천둥의 신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Tho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여기서 넘어온 바로 단어가 목요일 한 번 더 갑니다. Thursday. 좋아요. TH 발음에 주의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 UR 발음, R 발음이 난다는 거 AR, ER, IR, OR, UR 발음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우리 이게 발음이 내가 이 UR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고 이게 A가 왜 A 발음이 나는지 모르면은 그 영어 읽기 천천히 보시면은 정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읽기가 잘 안 되면은 우리 프랭크쌤 영어에서 전국민 영어 읽기 프로젝트 강의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영어 읽는 법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요일 Thor, 토르에 관련된 겁니다. 천둥의 신 토르. 그래서 목요일 Thursday.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목요일까지 왔어요. 자, 금요일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Friday. F 발음이 있어요. Friday. 좋습니다. 자, 얘는 그 Frigg라는 신에서 온 겁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신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아, 이게 Friday라고 읽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국 사람이 한국 요일을 할 때 월요일 뜻이 뭔지 수요일 뜻이 뭔지 대충은 알지만 그거를 아는 것보다는 크게 읽고 따라하는 게 중요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읽고 따라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Friday. 금요일이 되죠. 아주 좋아요. 자, 다음은 토요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aturday. Saturday. American usually say Saturday. T 발음을 죽입니다. T 발음을 죽여서 Saturday.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S는 시옷 발음, A는 에 발음, T는 트 발음, UR 발음은 R 발음. 그래서 Satter. 미국 사람들은 T 발음 없죠? 그래서 Satter. 이렇게 되고 원래 근대 발음은 Satter.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토성에서 왔습니다. Saturn. Saturn이라는 토성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Saturday. 태양이 아니죠. 땅이 되죠. 그래서 Saturday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 어원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아, 이게 토요일이구나 크게 많이 따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은 태양에서 왔습니다. 태양은 영어로 Sun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와서 어떻게 읽는다? 일요일은 Sunday 이렇게 읽으면 돼요. U는 어 발음이 나니까 Sunda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철자 같은 거 처음에 힘드시면은 아마 Tuesday 그 다음에 Wednesday 얘는 정말 철자 힘들어요. 힘듭니다. 얘 두 개는 일단 빼시고 나머지 건 철자들이 그래도 비슷하니까 쓰기가 쉬워요. 요걸 쓴 다음에 두 개만 별도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라고 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Tuesday.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날에는 왠지 이렇게 튜브를 타고 놀고 싶습니다. 이 튜브 타는 사람, 이 튜브랑 관련 있어요. Tuesday. 뭐 신의 이름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 이렇게 하죠.
왠지 한약을 먹으면 아우 한약 써 목요일날 한약 먹으면 Thurs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은 왠지 뭔가를 튀기고 싶어요. 자 금요일 Friday입니다. 금요일 영어로 Friday. 자 월요일 우리 아까 사장님한테 네가 뭔데? 라고 했죠. 자 월요일은 영어로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영어로 Sunday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요일. 수요일이 철자가 어려워요. Wednesday 라고 제가 철자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수요일 영어로 Wednesday 이렇게 S가 Z 발음이 나는 거. Wednesday 수요일은 Wednesday 이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여러분 요일은 계속 돌려보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제가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웠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월요일에 수요일에 라는 표현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앞에다가 on이라는 단어만 쓰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에 하면은 on Wednesda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직접 해볼게요. 일요일에 On Sunday 금요일에 On Friday 화요일에 On Tuesday 수요일에 On Wednesday 이렇게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마지막이에요. 토요일에 On Saturday or on Saturday. 여러분 이게 나오지만 What day shall we meet? Why don't we meet on Monday?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I usually go hiking on Wednesday. What do you usually do on Tuesday? 이렇게 나중에 회화에 접목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요일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 읽고 외우고 따라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일은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듣고 따라하고 계속 써야 됩니다. 특히 수요일 철자 어렵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요일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영상 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